정우성 문갑이 일단 16살 차이야. 73년생이랑 89년생. 자, 일단 리플이 42개가 달렸어요. 호날두도 결혼은 안 해주죠. 돈이 참 무섭습니다. 엄청 지금 핫해요. 근데 가장 핫수가 많은 건 신경 쓸 일이 아닌데 평소 하던 행실의 백례시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 난민 받자고만 안 했어도 이 정도의 조롱은 안 당했다. 난민은 그렇게 챙기면서.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랜 사귄 사이라면 모를까요? 뭐 이런 말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충격까지는 아닌데 놀라긴 한 것 같아. 뭐 정우성이 아이가 태어났어. 뭐 그럴 수는 있죠.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해서 애가 태어났어. 근데 책임은 지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책임이 맞나? 사람들이 지금 이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남편으로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팩트는 뭐냐면 정우성의 혼외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정우성 씨 나이는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으로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결혼 얘기는 사실은 없고 인정은 하면서 관계를 약간 정리하고 향후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 이런 부분이 YTN 11월 25일자에 나와요. 근데 문가비 씨는 사실은 임신 이후에 결혼과 가정을 원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일반인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혼동이 오는 거죠.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립기여에서 살짝 아무래도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이런 했던 어떤 말과 액션이나 뭐 이미지 여기에는 좀 배치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난민 얘기를 안 했어도 난민을 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반대했었잖아요. 난민 왜 와야 되냐. 근데 난민 왜 못 받아들이냐 이랬잖아. 그러면서 뭔가 난민을 왜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우성은 알파메일일까요? 알파메일이 아닐까요? 일단은 뭐 그냥 외적으로 이게 봤을 때는 알파메일이 뭐 맞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알파 성향 우두머리 수컷의 기본적인 게 좀 퀄리티가 갖춰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혼외자 태어났어. 근데 여자친구 있어. 그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본인의 책임이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 뭐 기존 여자친구랑은 관계 정리를 하고 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이게 가는 모습이 맞았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결혼이 뭐가 의미가 있냐 뭐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모르겠다 정말 이거는. 내가 정우성 씨가 아니라서 점점 내가 볼 때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혼외자로 태어나고 뭔가 결혼은 안 하고